한국 이단사이비 계보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인물은 이순화라는 여성입니다. 이순화는 1917년 여호와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도교를 창시합니다. 그녀는 1870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해 18세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1911년 만주로 이동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병고침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조선 여인의 몸에서 재림 예수가 나오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순화와 유사한 시기에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이 남방 여왕이라고 주장했던 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기인해 시대와 세대를 심판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방 여왕의 실명은 알 수 없고 교세도 굉장히 미미했다고 합니다. 이순화, 남방여왕과 함께 초창기 한국 이단사이비를 다루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바로 한애녹이라는 여성입니다. 1887년 평안남도 출생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영원한 복음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기에 원산 예수교회를 창시한 유명화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칠림이라는 개념을 설파했습니다. 유명화는 1927년 입신을 경험했고 자신이 예수의 칠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명화는 자신들의 신복들과 신내리는 소위 강신극을 연출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순화가 정도교를 창시하기도 전에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이단이 흔히 안식교라고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이들은 1904년에 당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식교에 따르면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일본 고베에 체류하던 조선인들이 안식교 전도사로부터 교리를 배우고 1904년 6월 12일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와이로 가던 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와 일본 선교의 책임자였던 안식교인이 들어와 포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식교는 급속하게 한국 내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울릉도에서 장로교회 신도 40여 명이 집단으로 개종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안식교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5년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분열되기 전 하나의 한국의 장로교단이었고 당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예수 제강림 제7일 안식회라고 불렸습니다. 이단은 아류를 낳고 그 아류는 또 다른 아류를 낳아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해로운 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분별력을 갖추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